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별의별 일을 다 겪습니다만, 이제는 내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고, 또내 지식으로 반응하지 말고, 철저하게 주님의 마음으로만 반응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 왕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사울 왕을 죽였다면 다윗은 아마 통쾌했을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끔찍한 그 정말 미친 왕이죠. 누구도 다윗에게 잘못했다고 말할 상황이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사람을 그 사람을 죽인 게뭘 잘못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랬다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하나님의 복을 그는 잃어버렸을 겁니다. 복수는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실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이 사울 왕에 소속된 베냐민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할 리가 없죠. 아마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내전에 휘말렸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참 놀랍게도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왕을 두 번이나 살려줍니다. 만약에 다윗의 마음속에 마음의 상처가 있었다면 억울함도 있을 수 있죠. 고통도 있을 수 있죠. 분노도 있을 수 있죠. 만약에 다윗에게 이런 마음의 상처가 있었다면 다윗은 사울 왕을 두 번이나 살려줄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한 번은 어떻게 했을지 모르지만 또 죽이려고 왔을 때 이제는 내가 살려주면 내가 죽는다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다윗이 참 대단하죠. 살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부딪히는 많은 일들을 처음 여러분의 반응으로 감정이 반응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알고 있는 지식으로 반응하고 또 누가 사람들이 옆에서 조언해 주는 말로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성급하게 반응하면 안 됩니다. 항상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 있게 사는 핵심 열쇠입니다. 전도를 참 많이 하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루는 교인들하고 전도를 가는데 너무 피곤하더래요. 술 주정뱅이인 이웃집 사람을 전도하러 가는데 그 사람이 집에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한번 붙잡히면 또 몇 시간 술주정을 드러내야 되니까 그날따라 또 전도도 많이 가고 또 심방도 많이 하고 솔직히 마음에 오늘은 이 사람이 집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집이 없더라는 거예요. 일곱 번 문을 두들겨도 대답이 없습니다. 교인들하고 그냥 집 앞에서 기도하고 그리고는 이제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뭐 겉으로는 참 안타까운 것처럼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참 하나님 이렇게도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드셨대요. 뭐 그렇게 그냥 그날은 지나갔고 그 다음날 새벽에 주님의 책망이 들렸습니다. 그 책망의 핵심은 넌 어째서 목사의 마음으로 전도하느냐. 깜짝 놀랐대요. 내 마음으로 해야지.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할말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이해해 주실 거예요.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목사에게도 사정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 힘든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아마 틀림없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아우,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실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못 받으실 거예요. 이해는 하는데 은혜는 못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마음으로 전도하면 주님 역사 못 해요.
목사에게도 사정이 있고 다 마음이 있지요. 여러분도 서로 한번 터놓고 여러분의 속상한 이야기 하면 이해 못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구나, 그랬군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이,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요, 이해는 되는데 감동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옆 사람에게 붙잡고 그 상처 다 쏟아 놓으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 얼마나 힘들어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상처가 은혜는 안 돼요. 그 마음의 상처를 품고 있으면 역사는 안 일어나요. 여러분, 똑똑한 거, 논리적인 거, 그 다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똑똑해서 은혜 받는 경우 없어요. 은혜는요, 언제나 주님의 마음으로 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깨달아지고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게 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예배당 본당 공사를 하기까지 눈물의 기도가 많았습니다. 정말 불가능할 것도 같은 공사가 끝났어요. 그때는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전도단에서 화요 모임 장소로 이 예배당을 빌려달라는 겁니다. 이 예배당이 완공하기도 전에 와서 이게 공사 마무리되는 걸 보고는 자기들 때문에 이 예배당을 하나님이 짓게 하셨다. 말도 안 되는, 자기들이 화요 모임 장소가 없어서 그런데 그 어떻게 당신들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지금 우리가 화요 집회를 하고 있는 곳이 거기가 지상 2, 3층에 있대요, 본당이. 그런데 청년들이 한 3,000명이 들어가서 거기서 막 찬양하면서 뛰니까 예배당 건물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2층에 있는 사람들은 앉아서 찬송하라고. 왜? 뛰니까 예배당이 무너질 것 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할렐루야 교회에 참 예배당 참 잘 지었죠. 그 예배당 들어가 보신 분 혹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한 번은 찬양 집회하다가 유리창이 다 박살이 났어요. 함께 어떤 음을 함께 확 낼 경우에 이 음압이 엄청납니다. 지금 우리 본당엔 유리창이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지하 깊은 곳에 있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와서 보고는 자기들을 위해서 만든 거래요. 여기 한 3,000명 청년들이 들어와서 아무리 뛰어도 이게 뭐 예배당이 무너질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교회에서 이제 좀 나가달라고 그러는데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소문을 듣고 와서 보니까 너무 자기들의 형편에 딱 맞는 곳이라고. 그런데 우리도 이 예배당을 짓고 아직도 이게 부채도 못 갖고 있는 형편에 이게 청년들이 한 3,000명씩 여기 들어와서 매주 아주 고정적으로 하면 우린 부흥회도 못 해요. 화요일 저녁은 그냥 화요 전도, 화요 그 모임으로 이렇게 고정적으로 집회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화요일 날 써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님들이 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 사실 솔직히 우리 교인으로는 전 교인 다 모아봐야 지금 여기 금요 성령 집회 지금 오신 교인들만도 못해요. 그런데 예배당은 이렇게 크게 지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한 3,000명이 여기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면 우리 이 예배당을 지은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배당 지을 때 우리 한국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이 예배당에 쓰임 받기를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당도 지었는데 우리가 빌려줍시다. 그런 분도 계셨고, 요 관리 보통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3,000명 청년들이 왔다 갔다 하면 예배당 금방 낡아집니다. 이거 어떻게 다 관리할 겁니까? 그리고 한번 빌려줄 때는 쉽게 빌려주지만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는 나가라고 또 못합니다. 그때 어쩔 수 없이 관계가 또 어려워질 바에야 차라리 지금 눈 딱 감고 못한다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참 결정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랬더니 그냥 답이 금방 나오더라고. 주님이라면 빌려주라고 했겠지. 그래서 어떤 때는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기도가 나오기가 참 어려워요. 네. 주님은 그냥 속도 좋으셔. 하여튼 다 퍼주려시는 것. 지금 그 예수전도단 그 찬양 집회 때문에 우리 교회 요 벽들이 긁힌 데가 많아요. 그 음향 장비들 이런 게 들어오고 나가다가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사실 있긴 했습니다만 감격스러웠어요. 그때 한 3,000명 이 예배당에 꽉 차서 우리 교인들로 채워지지 않을 때, 그때 그들이 화요일마다 여기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모습은 황홀한 것이었어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 2년 뒤에 젊은이 교회가 창립이 되고, 그리고 한 청년이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예배 때. 그 청년이 간증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예배당이 완공이 됐는데, 그때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교회에서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에 이 새로 지은 이 예배당을 화요 모임에 그냥 쓰도록 내줬다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런 결정을 하셨다니.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도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무슨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을 거치면서 자기가 늘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결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자기도 그 생각을 하고 그때마다 시험을 이기고 고비를 이기고, 그리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젊은이 교회에 이렇게 나오게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젊은이 예배 때. 아, 그 감격은요, 어떻게 주체하기가 어렵더라. 어른들이 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학생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감동은요, 우리들의 어떤 지식이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의 반응으로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얼마든지 감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가족들이, 야, 우리 집은 좋은 집이구나. 우리 가족은 정말 좋은 가족이구나. 그런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지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머리에 지식으로 반응하고 감정으로 반응하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으로 반응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 때 그때 그런 감동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야 돼요. 주님의 감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핵심이요, 마음의 상처가 없어야 그게 가능합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게 깨달아져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신다고 그대로 또 순종이 돼요. 마음의 상처가 생기면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주님의 마음이 믿어지지도 않고 주님의 마음이 순종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어울려서 살잖아요. 가족들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떤 때는 참 마음 아프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낼 때가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도, 또 교회에서도 그래요. 함께 지내는 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시집간 딸이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기억나? 우리 상견례 할 때 그때 우리 시어머니 되실 분이
내 딸처럼 그렇게 내가 여기겠다고. 엄마, 나 그때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랐어.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살다가 보면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 그런데 그런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고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살게 해요? 여러분, 꼭 그렇게만 반응하는 거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누구나 다 그렇게만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 정말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하고 살아도 상처로 반응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집안에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한 은혜가 없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거의 버린 제사장. 더 이상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아무런 영감도 주시지 않았어요. 두 아들은 완전히 방탕한 아들.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그들도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지른 죄는 너무나 말하기도 민망한 죄예요. 자, 그랬다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사무엘이 그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을 섬기면서 한두 가지 마음의 상처가 있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엘리 제사장과 함께 그렇게 섬기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하나님이 결국은 엘리 제사장 집안을 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을 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섬기라고요. 엘리 제사장 밑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엘리 제사장을 섬기라.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어떤 제사장인지 알지만 다 아시죠, 하나님이. 그런데 사무엘은 그 밑에 가서 섬기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종으로 자랐습니다.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지도자 밑에서 사무엘이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핑계이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내 마음이 이렇게 상처를 받았다. 내가 이렇게 악해졌다. 내 성질이 이렇게 나빠졌다. 그건 여러분 핑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얼마든지 악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서도 자기의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우리를 꼭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만들려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상처를 주고 핍박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마귀도 그걸 압니다.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여기 세운 사람이구나.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 그 자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나 못하겠어. 이런 사람들하고 나 못 살아. 그러고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를 지키라고 했는데 어떤 참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집사님이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주는 술을 자기는 마시지 않습니다. 직장 복음화를 위한 사명으로 충만한 사람이 술을 어떻게 마시겠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다른 부하 직원 하나가 직장 상사한테 잘 보이려고 했는지 아니 전무님이 따라주는 술을 거절해? 그러면서 뺨을 그냥 쳤어요. 이런 모욕이 어딨냐 말이에요. 그는 난 이제 더 이상 직장 못 다니겠다. 그 다음날 출근도 안 하고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주님이 그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너와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너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나는 죽기까지 했는데 너는 뺨 하나 맞는 게 그렇게 힘드냐? 그 주님의 마음에 눈물을 쏟고 그리고는 다시 내려와서 직장으로 다시 출근했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견딜 수 없는 모욕을 당했다, 어쩌면 마귀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 스스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아 나 더러워서 못해, 더러워서, 아 나 더 이상 이런 일 못해, 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아, 그러고서 거기서 떠나게 하려고. 왜? 거기 있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마귀의 눈에는 가시 같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상처를 당하고 누가 여러분들의 마음 속을 뒤집어 놓을 때 절대로 섣불리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도 반응하지 말라. 주님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행동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이거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어진다. 열매가. 이걸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로만 반응하는,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만 반응하는 거.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를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아홉 가지 예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홉 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함,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건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감정으로 나오는 열매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이 열매는 안 맺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럴 때 맺어지는 것이 바로 이 열매예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살아보니까 이 열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상처에서 사실 생기는 겁니다. 이 상처가 치유되면서 나타나는 게 열매예요. 그 상처 그대로에서는 절대로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면서 일어나는 게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오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여기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해주세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에겐 독입니다. 미국의 오스와일드라는 사람이 어릴 때 가정에서 정말 불행한 가운데 자랐습니다. 엄마가 재혼을 세 번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렇게 안 좋은 의붓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는 어릴 때가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는 학교에 적응 못했어요. 고등학교 퇴학당했습니다. 직장 어디도 적응 못했어요. 해병대 들어갔는데 미군 해병대에서 거기서도 불명예 제대를 했습니다. 그가 나이 30이 넘어서 이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가정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늘 싸웠어요. 한 번은 아내와 대판 싸우고 그리고는 그가 큰 장총을 들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취직한 자기 직장 옥상으로 올라갔어. 누군가를 거기서 기다렸어. 1963년 11월 12일 이 오스와일드가 바로 그 정오 그 옥상에서 누군가를 겨누어서 총을 쏘았어. 당시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그렇게 숨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되고 그냥 자라면 상상이 안 되는 끔찍한 일을 살게 돼요. 본인도 불행하고 주변 사람도 다 불행합니다.
어떻게 상처를 받았든지 간에. 물론 이 오스와일드가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한 이 사건을 뭐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분명한 사실은 그가 어려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아가지고 엉뚱한 사람을 죽인 거예요. 마음의 상처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 받고 살게 되지만 이거 진짜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해결되지 않고 있으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마음의 상처가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함께 산다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금요성령집회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갑니다만, 그래도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거기서 나옵니다. 가족과의 만남에서, 또 교우들 중에도 이게 성령집회 때 옆에 앉은 사람한테는 안 나타나요. 모르겠어요. 혹시 기도할 때 악 쓰는 소리가 들리면 혹시 알려나. 속회원들이 느껴요. 속회원이. 가까운 사람이 느껴요. 내 속에 해결 안 된 마음의 상처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이런 마음의 상처가 다 쓴뿌리로만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달라스 신학교에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라고, 이분도 어린 시절은 끔찍했습니다. 부모를, 자기가 아버지 엄마와 함께 그렇게 함께 서 있었던 기억은 유일하게 이혼 법정에서 였다는 것. 엄마 아빠와 자기가 나란히 서 있었던, 13살 때 부모님 이혼할 때 자기를 증인으로 세우고 그리고 두 분이 법정에서 나란히 서 있었던 그 기억밖에 없어. 그는 친구들이 같이 놀 때 언제나 구석에서 울면서 그 아버지와 함께 아주 재미있게 다정하게 보내는 모습을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그는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훌륭한 교수가 됐고 그가 전공하는 과목은 가정치료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많은 책을 썼고 훌륭한 강연을 하고 그리고 그는 가정치유자로 사역을 했어요. 자기의 삶은 너무나 상처가 많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진짜 거둘 열매는요 다 그 상처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치유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형편이 힘드냐 어려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정말 상처가 치유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제 마음에 그렇게 상처가 많은 줄을 잘 모르고 자랐습니다. 대부분 자기 마음의 상처를 잘 모릅니다. 왜? 그건 계속 느끼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스스로 잊어버리려고 해요. 없어진 건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는 스스로가 잊어버리려고 하니까 본인은 전혀 느끼지 못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제가 겪었던 일은 제 성격을 형성을 했습니다. 항상 모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돼요. 좋고 나쁜 거 없어요. 무슨 음식을 하나 먹어도 저는 맛있는 거 맛없는 음식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아버님 어머님 따라서 이렇게 신방이라도 따라가려면 저는 절대로 맛있는 게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항상 내 앞에 있는 반찬이 제일 맛있는 반찬이어야 합니다. 고기가 있다고 저쪽으로 이렇게 젓갈을 내밀면 그건 목사 아들로 버릇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교인들이 싫어해요. 네. 그러니까 항상 제 앞에 김치가 있으면 김치가 제일 좋고 콩나물이 있으면 콩나물이 제일 좋고 밥을 하나 가득 담아줘도 다 먹어야 되고 조금 줘도 그것만 먹어야 돼.
그게 저의 성격을 형성한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표현하지 말아야 되고 자기 좋은 거 표현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야 좋은 목사 아들이고 그래야 나중에 좋은 목사가 되고 그렇게 익숙하게 살다 보니까 그게 별로 뭐 마음의 상처같이 생각되진 않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동안에 별로 재미가 없는 사람이 됐어요. 목사님 좋아하는 거 있으면 사드릴게요. 전 너무 어려워요. 그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사주면 난 다 먹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거 사주겠다 그러는 순간부터 도망가고 싶어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니까 저는 좋아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거 없습니다. 그러면 막 야단을 맞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한 번은 정말 억지로 제가 좋아하는 걸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짜장면을 사주세요. 그래가지고 또 엄청 야단을 맞았어요. 하여튼 뭔가 이렇게 사람이 자연스럽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어려서 보았던 가난하기만 하고 약해만 보이는 아버님, 그것 때문에 저는요 주 예수님만 정말 바라보는 눈이 열렸어요. 아, 나는 진짜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목사가 돼야 된다는데 목사의 길은 아버지가 다 보여주셨어요. 내가 진짜 주 예수님을 정말 만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오히려 저에게는 복이 됐어요. 저는 어릴 때 교인들이 싸우는 게 그렇게 무서웠어요. 하여튼 그렇게 교회 안에 무슨 뭐 회의 때마다 뭐 교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로 싸우는 모습을 어려서 보면서 정말 끔찍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돼야 되니까 이건 더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는 사랑만 하며 삽시다. 그렇게 외치는 목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가 맺어진 거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쓴뿌리나 상처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열매 맺으시는 자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 복수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라고 울고 슬퍼하라고 괴로워하라고만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다. 바로 그 상처가 바로 여러분의 사명이고 그 상처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리라는 겁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시편 기자는요 끔찍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 포로. 우리는 그런 경험 없어요. 또 앞으로도 없기를 바랍니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무슨 일을 겪었을까요? 정말 기억도 하기 싫을 만한 끔찍한 일들을 다 겪었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이에요, 이 시편 기자는.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그런데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 생활에서 다 돌아오게 될 때 그들은 그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정말 눈물 흘리는 어떤 아픈 기억들, 상처들 여러분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거두게 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그 사실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깊은 곳을 오늘 만져주시면 여러분도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그냥 외면하고 묻어두고 모른 척하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하나님, 저 솔직히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제가 이런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정말 기쁨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로 바꿔내주시는 하나님. 그 비밀의 열쇠가 오늘 24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자기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여기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은혜의 역사를 이루신 이유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오. 내가 더 이상 마음의 상처로 반응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반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은 이유예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더 이상 마음의 상처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럴 수 있게 됐어요. 섭섭한 일,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 말도 안 되는 일, 수없이 내 속을 뒤집어 놓아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더 이상 내 속에 있는 마음의 상처로 반응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반응하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해야 돼요.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와 계세요. 그러면 이제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모든 것을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내 지식이나 내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지난날의 기억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만 반응하는 겁니다.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반응하고 영의 인도를 받으세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예수를 진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신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못 살겠다고 그랬습니까? 미치겠다고 그랬습니까? 죽겠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거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정말 내 믿음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죽겠다, 미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남편이 자기 생일을 기억하지 못한 것 때문에 정말 가정이 지옥 같다고.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느껴지는 게 다 달라집니다. 남편 바꾸는 것보다 자기가 예수 빨리 믿는 게 훨씬 빨라요. 네. 무엇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고 무엇이 여러분에게 슬픔을 줍니까?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게 기쁘고 어떤 게 슬프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부귀영화와 욥의 고난을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다 원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 더 깊고 더 많이 일어납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이스라엘의 말할 수 없는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솔로몬 자신도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고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욥의 고난은 누구나 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난은 내게 없어지기를 다 원합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은 수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은 사람이 복이에요. 하나님께 많이 드린 사람이 복이에요. 하나님께 많이 드린 사람이 복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기쁨과 슬픔의 이유가 어떤 때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으면 판단이 흐려지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백동조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 하죠. 이 백성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위해 지었다. 그러면 북한의 김정은이랑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북한의 김정은하고 뭐가 달라요? 아니,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지었다니. 그건 정말 끔찍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신가? 북한의 김일성도 그랬는데 그건 찬송이 뭔지를 몰라서 그랬다. 찬송이 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에 다 똑같은 찬송이 아닙니다. 찬송가에는 대략 몇 가지의 분류가 나뉘어요. 진짜 찬송은 한 30% 정도도 안 됩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을 많이 부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찬송가에 나와 있는 노래 중에 어떤 노래는 자기가 자기에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부르는. 어떤 때는 슬픔과 탄식과 그리고 애통함을 이렇게 노래하는. 어떤 경우는 자기가 다른 성도에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격려도 해주고 그리고 위로도 해주는. 어떤 노래는 자기가 불신자에게 불러주는 전도 노래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신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노래가 있어요. 그 찬송이지만 내용은 기도예요. 그리고 신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노래와 이 찬송은 뭐가 다른가? 찬송은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확신이 없이는 불러지지 않는 겁니다. 정말 마음이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사람만 부를 수 있는 게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은 나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못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다 치유된 사람, 예수님 한 분이면 진짜 충분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눈이 뜨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불러드릴 수 있는 게 찬송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싶으시다. 하나님이 찬송을 받아내고 싶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자로 만들고 싶다는 거죠.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고 싶어요. 마음에 더 이상 슬픔과 두려움과 염려가 없이, 누구에 대한 미움과 원망도 없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 점이 다 해결됐어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해결 안 될 마음의 상처 없어요. 그리고 정말 정결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 아들이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상담을 한 이유가 너무 생활이 비참하니까 목사 아들인데 왜 당신이 이렇게 사느냐고 그랬더니 그가 참 피를 토하는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하셨지만 자기는 한 번도 아버지가 행복한 걸 보지 못했다. 아들이니까 느끼죠. 아버지 목사가 행복하신지 그건 아버지가 느끼죠. 자기는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교회를 떠났다는 아버지가 그렇게 교회 일을 열심히 하지만 행복하지 않으신 아버지를 보면서 자기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그리고 자기는 한참을 방황했다. 그리고 이제야 복음을 듣고 교회로 돌아오게 됐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실까? 그건 행복한 사람이 아니면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게 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마음의 상처를 심어주어서 행복감을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뭔가가 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상처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성령이 오셨으니까.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오늘 밤에 해결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무언가의 마음의 상처가 그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걸 능히 해결하고 싶어 하세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분위기가 확 바꿔졌어요. 탕자라도 말입니다. 그가 마음에 걸리는 걸 해결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 그러면 아버지의 기쁨이 돼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속회 공동체와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안에 감동의 근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속에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서부터 이렇게 흘러나기 시작할 수 있다면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된다면 오늘 당장 오늘 저녁에 집에 여러분의 가정 분위기가 달라져요. 이번 주일에 속회가 달라져요. 그 일이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괴로워하시는 분에게 문제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리지만 어떤 분에게는 그게 더 힘든 분이 있더라고. 문제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라. 아마 오늘 이 밤에도 그런 분이 있으실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의 설교가 지금 나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이유는요, 바라보아줘야 뭐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 문제는 실제고 지금. 내가 지금 당한 아픔은 실제고 예수님은 너무 막연한데 바라보아줘야 뭐 바라보고 해결을 받죠. 되지도 않는 문제는 보지 말고 예수님만 보라고. 아, 이게 오히려 성도들에게도 아픔이 될 수 있겠구나. 너무 쉽게 이빨르게
여러분 문제 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이렇게 할 문제도 아니구나.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정말 하셔야 돼요. 문제가 생기고 정말 어려운 일이 닥치고 그럴 때 주님 바라보려고 그러면 대부분 다 방황할 뿐이고 주님 바라보아줘야 뭐 바라보아지죠. 오늘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눈을 더욱 열어주시는 시간, 오늘 특별하게 뭔가 마음의 상처가 없으시고 뭐 특별하게 뭔가 괴로운 일이 없으신 분 한 가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은 분명히 열려 있는가? 주님 너무 답답합니다. 저 앞에 서서 저렇게 말도 버벅거리면서 하는 목사는 보이는데 주님은 안 보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님이세요. 주 예수님 정말 붙잡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얼마든지 부흥사가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부흥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강같이 흘러가게 됩니다.